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믹셀 그 중에서 42538 캄조인데요. 지금 고물상 고철 부족인 클링커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곡스하고 진키는 만들었고요. 이번엔 캄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는 클링커 슈퍼믹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7,000원대가 7,300원이 정가인데요.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선 5,00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부족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를 합쳐서 맥스로 만들 수 있고요. 부족끼리 이렇게 다 합쳐지는데 이렇게 가끔 다른 부족끼리도 합쳐집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이 제품 하나에 대한 설명서만 들어있고요. 맥스로 합치는 거는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제 위에 글에 보시면 주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캄조를 만드는 거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이 맥스 만드는 거는 홈페이지 가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논스톱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는 58피스로, 이렇게 많은 피스는 아니죠. 자, 58피스 달려가 보자. 자, 아주 작지만 튼튼하고요. 조립하는 재미는 뭐 아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독특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제품입니다. 자,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은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주 다양한 부족이 있고 이번에 나온 건 시리즈4고요. 시리즈5고 시리즈4 같은 경우에는 야광 제품도 들어있습니다. 야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박스에 야광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야광 제품도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은데 전체가 야광은 아니고요. 일부만 살짝 야광입니다. 그래도 심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밤에 놀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셨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그것도 조립 안 한 게 많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품에 너무 맛을 들여서. 자, 짜짜라 짜짜짜. 정품도 거의 다 끝나갔고 닌자공 끝났고요. 뭐 이제 프렌즈나 뭐 그런 거 몇 개 남은 거 이제 슬슬 보여드릴 거고 그래야지요 뭐.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넌 잠깐 쉬고 있어라. 여기에다가요 동그란 거 두 칸짜리 한 칸짜리 두 개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다 긴 거 쭉 밀어서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어를 끼워 주십시오. 무슨 약장사 같다. 정신 없어라. 자, 요거를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라 그러네요. 아이, 미리 블록을 보냈을 때는 이거 미리 만들어 놓고 쳐냈는데 이건 좀 그게 불편하구나. 자, 똑같이 두 개 만드셨어. 네, 만드신 걸 가져다가 요거 위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십니다. 네,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걸 가져다가 요쪽 끝에다가 이쁘게 두 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약장사가 왔군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눈알을 끼워줍니다. 눈알이 아주 졸리게 생겼네요. 자, 이건 돌아가고요. 여기도 눈알 또 하나 어디 갔냐. 자, 이렇게 끼워서 뭐야 메이야, 이걸 여기다가 올려? 내가 뭘 또 빼먹었나 본데요. 자, 역시 또 빼먹었죠. 하, 잘한다 담비스. 이거 끼우셔서 예, 눈알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눈알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요 자신에게 먹게 약간 좀 이렇게 꺼벙한 느낌. 이게 뭐야, 너무 과격했나요? 자, 마음이 급해서 조카가 빨리 올라오랬거든요. 자, 눈알 이렇게 돌려서 약간 좀 졸린 듯한 눈빛으로 구현을 해놓으시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봐, 이건 뭐야? 돌아가는데 뭐 아무것도 돌아가는 건 없지요? 없고, 자, 이제 뭐 팔다리 쪽 만드는 것 같은데요. 팔다리 쪽 가봅시다. 여기 위에다가 요거 블록 하나, 이쪽이야.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 끼우시나? 뒤집혔구나. 네, 이쪽에다 이렇게 껴주시고 이쪽에다 돌아가는 거 하나 이렇게 껴주시고 그다음에 회전이 되게 요거 블록을 껴주시면 위건 돌아가겠죠? 돌아가시겠고 돌아가신다. 아니 되옵니다. 돌아가시면. 자,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죠. 돌아간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나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나요?
자, 이렇게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금방금방 만듭니다. 대신 뭐저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좀 급하게 만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서 오호, 요게 요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서 관찰도 해보시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쪽에 볼관절에다가 저쪽에다 이걸 하나 끼워주라 그러네요. 이렇게, 이게 뭐야, 아직까지는 좀 구조가 생소한 느낌? 이긴 한데, 다리 같은 경우 단순하게, 믹셀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끔 보시면 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마무리하는데, 이것 이게 이렇게 다리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장난하나 싶은 생각. 자, 이 블록을 갖고 다리를 만들다니. 자, 이렇게 해서 다리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신 걸 가져다가, 자,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고, 자, 계속 좀 불안하다 블록이. 이쪽에다 하나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요거 하나 끼워서 안정해 주시고, 아, 또 블록 하나 내가 빼먹었는데, 그치, 얘를 빼먹었구나. 자, 이렇게 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캄조입니다. 캄조라고 해가지고요, 감성파 기계공이라고 그러는데요, 레몬을 쥐어짜 레모네이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 캄조가 잘한다고 합니다. 고물 폐기장의 고양이라고 그러는데, 빙빙 도는 요 렌치 모양의 손을 이용해서 기계 작업을 할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다고 그런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학생이시니까 공부를 잘하시는 게 가장 기분 좋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자, 뭐 기능적으로 뭐 별거 없고 뭐 볼관절 돼서 움직이는 거고요. 요건 뭐 그냥 장식용으로 잘 돌아가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손이 너무 한 손은 짝쪽이 짝 짝짝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거고요. 자, 이제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블록은 좀몇 개가 남았는데요, 요거 나중에 맥스 만들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잘 두시고요. 자, 이런 제품 하나 둘세개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곡물상 고철 부족인데요, 나중에 요걸 3개를 갖고 맥스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